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스를 제거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앤트맨이나 주피터를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스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현재 패치 리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뒀고 세이브 지스 리스트도 마찬가지 만들어뒀었죠. 두 개의 펑션을 별도로 뽑아서 만들어뒀는데 이렇게 별도로 뽑아둔 펑션을 이용을 하면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add 지스를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을 거라 봅니다. 직접 한번 머리를 쓰면서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셨을 거라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제 방식은 먼저 add 지스라고 우리 만들어 놓은 펑션 있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두 개의 add 지스 됐죠? 이 add 지스를 remove 지스로 바꿔주는 거죠. remove 지스. 그러니까 위에 있는 add 지스. 복사가 안 됐네요. 기존에 있는 add 지스로 제가 손보고 있군요. 다시 add 지스죠. 복사하는 방식은 이렇게 블럭을 지적한 다음에 맥 같은 경우에는 Shift 옵션에다가 아랫사표 이렇게 하면 두 개 통째로 복사가 됩니다. 이제 복사가 됐네요. 자, 밑에 add 지스 있고 위에 있죠. 원래 원본이 위에 있고 밑에 있는 복사본입니다. 이 복사본을 remove 지스로 바꿔주는 거죠. remove 지스. 그리고 이름만 우리가 받으면 될 거예요. 이름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여기서 우리 명령을 지금 add 지스 있잖아요. 이걸 remove 명령을 받게 되면 그럴 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죠. 그죠? else if 그래서 argument 2가 뭐로 할까요? remove 그냥 remove를 할게요. remove일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해라 json에서 remove 지사 이걸 불러오는 argument는 하나만 던져주면 되겠죠. argument 3가 이름이었잖아요. name이죠. 그죠? name 그러니까 name만 argument로 던져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JSON에서 받았어 이 remove 지스라고 하는 것이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또 해야 될 게 있죠. 이 remove 지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export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파일에서 불렀을 거죠. 그러면 이 내용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remove 할 수 있도록. 일단 파일을 불러오는 건 맞을 거고 불러와야지 그 속에서 제가 할 거 아니에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parse 필터에서 name argument 받은 name과 같은 것을 duplicated gis라고 별도의 우리가 array를 받았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름이 아닌 것만 그죠? 요 네임과 다른 것만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new gislist 그죠? 그러면은 요 이름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gis들만 필터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이 new gislist 요 녀석의 길이가 parsed json과 길이가 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또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논리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요 부분 다 지워버리고 요 부분도 지우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new gislist가 length가 parsed json 원래의 array와 그리고 새로운 것의 새로운 리스트 array의 length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 값을 return 하게 되면 true 혹은 false가 return 되겠죠. 뭔가 하나 지워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은 리스트 중에서 뭐 하나 Jupiter를 지웠거나 Ant-Man을 지웠거나 지웠을 경우에는 길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 true가 되고 false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제대로 됐단 말이고 그렇지 않고 없는 이름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엔 앤트맨과 주피터와 원더우먼만 있잖아요. 내가 슈퍼맨을 지우라고 명령을 날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슈퍼맨은 리스트에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럴 때는 이 값이 같은 값, 트루 값이 리턴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리턴 받는 값을 가지고 여기서 뭔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우리가 remove 짓을 했던 것을 return 받은 것을 해서 결과 result에다 받아서 그죠? 다음에 result가 true인가 false인가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서 true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바뀐 거고 그죠? false라고 한 경우 그런 경우에 뭔가 바뀐 게 되겠죠, 그죠? 이 경우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경우를 상정해서 true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no matching, 칭, 짓을, 그죠? 혹은 이게 이제 false다. 그러면은 이 같다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여기 false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 지워졌단 말이겠죠. 지워졌으면은 requested 짓을 was removed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result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죠? 근데 이 result를 물어서 이것을 이제 console log으로 화면에 표시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let 다시 메시지 해서 걸 메시지에 담은 다음에 이 실로그 console log으로 던지면 됩니다. 메시지 그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node app 그죠? 다음에 remove 요 remove가 요 녀석입니다. 그죠? remove고 다음 세 번째 아규먼트를 던져야 되겠죠? 세 번째 아규먼트는 name 뭐죠? equal 해서 내가 지우고 싶은 거 entman으로 할까요? entman을 하죠. entman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그럼 결과 어떻게 나오겠죠? 뭐 에러가 떴네요. 뭐로 떴는지 보겠습니다. add 짓 이것이 판 이게 없다. 그렇죠? 오타가 있었네요. add 짓설인데 오타가 있었겠네요. 위치가 어딘가요? 위치가 JSONJS의 57번째 라인입니다. 이것이 57번째 라인이니까 쭉 내려오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글자 오타가 있군요. 다시 지워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request 짓을 was removed 그죠? 만약에 내가 슈퍼맨을 지우려고 한다. 근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거 없잖아요. 없는 짓을 여기 슈퍼맨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엔트맨 짓을이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아있네요. 살아있으니까 요거는 우리 저장을 안 해준 거죠. 그죠? 저장부터 해줘야 되겠습니다. 저장하려면은 어디 있나요? 요 짓을 리스트 그죠? 요 녀석을 저장해 주면 됩니다. 저장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save 짓을 리스트 만들어 놨잖아요. save 짓을 리스트에다가 요 new 짓을 리스트를 저장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됐습니다. 이번에는 짓을 리스트에서 엔트맨 그대로 있군요. 엔트맨 그러면은 위에 엔트맨이 어떻게 되나요? 딱 사라졌죠. 그죠? 딱 사라지고 그리고 request 짓을 was removed다. 다시 한 번 더 엔트맨을 지우려고 한다면은 이번에 엔트맨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이니까 no matching 짓을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조금 더 좀 예쁘게 하려면은 앱 여기서 다르게 좀 해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no matching 짓을 요것을 인용 보호가 아니라 백픽을 쓰면은 좀 더 이쁘게 되겠죠. 백틱을 써서 특정한 짓을 어떤 짓을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죠, 그죠? No 짓 matching 짓을 found. 보자. 내가 아규먼트 연습을 지금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규먼트 3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달러 사인에다가 인용부에다가 was found. found. 아규먼트 3.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는 마찬가지 백틱을 쓰고 백틱을 쳤어. argument 3 was deleted 혹은 was removed 이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내가 지우려고 했던 그 대상이 정확히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app remove에다가 엔트맨 말고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죠? 주피터와 원더우먼이 남아있네요. 주피터를 지워보겠습니다. 하면은 자, Jupiter was removed 뜨고 위에서는 removed
GPT가 사라졌죠. 그죠?